그래 친구. 야! 일로 와봐. 시우 괴롭힘 당하는 건 알고 있었냐? 어? 홍시우 또 괴롭힘 당했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넌 그런 얘기까지 아빠한테 하냐?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해! 이게 자꾸 아빠 아빠! 너 경고하는데 앞으로 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아이씨, 쌀인 줄 알았네. 뭐? 홍시야, 너 이씨! 거기 스탑! 너, 내 눈에 띄지 말라 그랬지. 아주 이제 담배까지... 어? 내로남불 개오지네. 지도 담배 피우는 주제. 뭐 주제? 너 진짜 말하는 수준이... 니들은 어떻게 아빠한테 용돈을 달라 그러냐? 오, 속 깊은 내 딸. 내가 팁 하나 줄게. 뭐야? 팁? 근데 해봐. 꿈. 꿈? 꿈? 아빠, 나 오늘 불나는 꿈 꿨거든? 이거 아빠 승진하는 꿈 아니야? 너 그 불 껐어? 안 껐어? 안 껐지! 됐네, 됐어! 너 그 꿈 아빠한테 팔아! 알았어. 5만 원. 아빠가 돼지랑 뽀뽀를? 조상님의 벽에 똥칠! 황금알을 낳았어! 어쩐지 하나도 안 맞더라, 하나도. 아파, 이놈 새끼야! 그것들이... 야! 왜 저래? 우리한테 하는 얘기야? 아니야. 철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아빠한테 사기치면서 돈 뜯어내는 게 재밌어? 사기라니. 아빠가 용돈 좀만 더 줬어도 우리도 이런 얘기 안 하지. 너네 아침마다 택시 타고 등교하는 거 내가 다 봤어. 부모님 탓을 해? 그 택시비만 아꼈어도 용돈이 남아 돌았겠다. 일주일에 5일, 한 달이 4주니까 5, 4, 20. 거기다가 동네에서 학교까지 택시비 대략 8,000원만 잡으면은 16만 원? 한 달에 16만 원을 써대면서 용돈이 부족해? 나! 못 주는 아버지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봤어? 택시비 낼 때 한 번이라도 아버지 얼굴 떠올려본 적 있냐고. 우영아, 그게 아니고. 너! 어? 화장이 연해졌네? 아주 잘하고 있어. 우윤아,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이거 너! 그 우윤함 소리 하지 마. 기분 나빠. 우윤함, 칭찬인데.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 기분 나빴어? 아이, 우유남이 그런 뜻이었어? 우리 아빠 택시에. 그래서 아침마다 태워다 주는 건데. 아이. 어! 지훈 오빠다! 예, 지훈? 대박! 역시 우리 지훈 오빠야! 역시 우리 오빠야! 너 오빠? 야, 예준이 몇 살인데 오빠야, 아저씨지? 네가 뭔데 내 우침을 정리해? 내가 네 애비다! I'm your father! 아우. 됐고, 너네 저렇게 생긴 놈을 조심해야 돼. 알았어? 뭐?